여러분 안녕하세요. 랑아랑 TV 김성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소식 들으셨어요? 네. 벌써 첫눈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다고 하고 그리고 한라산에도 얼마 전에 상고대까지 이제 관측이 됐는데 아 정말 추워요. 근데 천만 다행인 것은 네네. 저희들이 평소에 이 요즘 마스크들을 잘 끼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이 호흡기 질환 환자는 많이 줄었다고. 오. 이거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독감 예방 접종 기간 다가왔습니다.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어르신들 비롯해서 영유아까지 기간 내에 빠지지 말고 잘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저희 와랑와랑 TV 첫 순서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또 제주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 동네 말장시 오늘은 어떤 주제로 대화가 펼쳐졌을까요? 지금 함께 하시죠. 빰빰빰빰빰. 아이고야, 무슨가 봐, 잘 줘봐. 맞지, 막 들렀다 내렸다 개가 막 멜로멜로. 이거들 밤수광. 이게 어디서만 파는 이거 추리닝 아닐까 이거. 야야야야야야. 야 그거 오징어 게임 추리닝인 게. 맞아. 요즘 저거야 불티나게 팔려 구하기도 힘들지 음식이게. 애기들이고 하나. 야, 너 어디서 구인 거 잘 입었죠? 그게 아니고 나가 이 추리닝을. 오징어 게임 그거 유행하기 한참 전부터 입어놨어. 이게 여름부터 입어놨는데 이거 말장시 할 때도 이거 자주 입어 나가는데 그걸 모르디가. 근데 우리가 왜 그 기억을 못하냐면 아이가 보통 옷을 입으면 촌시로 와보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다리 쫄라구나. 야 이만이 촌시로구나. 개나저나 이 오징어 게임이 열풍은 열풍은 생이라 전 세계가 난리 났답니다. 근데 우리 삼촌 이거 볼 줄 알아? 봐신가? 아 난 그저. 텔레비를 이래 돌려 저래 돌려 며칠을 해도 안 나 재방송도 안 하고 텔레비 사는 관계 그거 텔레비 안 하면서 몰라져 몰라 네가 아니 저 사람 쓰면 텔레비에서도 헐퇴주게 아이고 야 개나저나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야 이 오징어 게임 유골 방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달고나 뽑기 아 그거 우리 옛날에 야 그거 야 제주도에서는 떼기엔 해나지 않았어 떼기 했지 떼기 했어 요런 걸 하면 그 노람떼 냄수게 아이고 참 그리고 영행 보는 그 상숙이 누나 네. 거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영이 닮지 않으세요? 머리 영이 보면 야 나 그 소리 두 번째 들었죠? 닮긴 닮은 생이요 닮은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제주도를 엄청 검색을 한단 말이야 아이 검색을 하게 무서워 근데 그 무서워 오징어 게임 보게 되면은 그 탈북한 젊은 여자애가 나옵니다 네, 가해가 죽기 전에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제주도 랜호는 장면. 아유 겨사, 이 아이고 잘구랐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아 제주 아일랜드가 어디지? 막 좋은 데인가? 허멍 검색을 하도 해보난 구글이 숙개해. 구글에서 전에는 그 제주도 검색 지수가 한 20 정도였는데입니다. 근데 요즘엔 5배 이상 늘려오네. 뭐 100점 만점에 찍어. 아, 난리래. 난리났죠이야. 아이고 이거 그 자라기가. 나 볼 땐 제주도 이거 분명히 이거 내년 되면 더 뜬다 이제. 그래서 경을 거 닮아. 나 생각에는 우리 말장시들이 말이지 그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저런 추리닝 다 사고 가운데 다 번호 쓰고 그리 나오는 또 그 저 하이바 있잖아요 출식이 보고 그걸 써가지고 공항 입구에서 입구에서 그 미식을 제주, 포라. 총 쏴보라. 아 이거 좀. 아니 그럼 저기 거기서 이제 한치 보라. 아니, 아 이거 좀 해보라. 네. 제주도는 오징어가 잘 안 나나. 네. 준치 한치. 한치 하잖아. 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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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를 몰려놨다가 이걸 폴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니 이게. 예예예.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떼기도 막 행을해. 떼기도 하고 이거 잘난 사람 가져오면 한치 더 주고. 아. 경험한 걸 관광 안 하거라. 그거 주 환경 개선 부담금도 우리가 달러로 막 받아들고. 아. 이게 되는 거라. 야, 센터도 운영하고. 그렇지. 아. 센터장님. 그렇지. 아. 아이고. 그거 캐는 사람 나 주변에만 해도 얘 지금 10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다 커튼도. 아이고 이 기회에 제주도 전체가 다 깜부른 생각해. 다 같이 잘 먹고 잘 생각을 해서지. 제주도 전체가 다 오징어 게임으로 도배가 되면 그 관광객들 세계에서 오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아 구강. 아이고 형차지 말이 맞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보물이 뭐과 자연 아니과 자연. 자연이지. 그건 맞다마는 나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마는 나가 그 아까 얘기한 것은 내가 그 환견 보전 부담금 하고 한치 사업을 동시에 이걸 투트랙으로 가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아 이게 융복합 아니냐 이게 융복합. 아이고. 융복합다. 아이고 정신 촐립사. 앞으로 양
우리 말장씨들이 해야 할 일도 한치 장사보다는 환경 보존을 위한 그런 활동을 맞아요. 해야 될 것 담수다게 그런 의미에서 나가 오늘 큰맘 먹었게 제주도 환경에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게 그냥 잘 들어봅성 야 그 핑크 물류 들어봤을까 무슨 물류 핑크 물류 저 그 택배 회사냐 아니 그 핑크 물류 있으다게 그거 들어봅디가 핑크 물리 물리가 물리 아니 물리 야인 다 좋은데 이 용어를 잘 몰라. 그저 홍금용 멀리서 보면요, 홍금용 분홍색으로 보이고. 안개 낀 거지. 아니야 검질 담기도 그런 거 막 흔들흔들하는 거 있어. 그거. 아까도 가고 가다 보는 그저 막 렌트카들 세워준 보는 사진 찍지. 그게 막 세워난 게. 그거 잘못될 수가 없어. 아이고 다들 건생한 캠신디 문제는 이 핑크 물리가 생태계 위하는데 2급이래 냄새게. 위해성 2급 식물이라. 위해성 2급 식물이래 맞음. 그랑 이 핑크 물리가 또 곱긴 한디. 씨앗이 얼마나 그냥 얄라노나 잘 날려 잘 날려가지고 경해부나 관리를 잘 안 하면 주변에 막 그냥 하가리다 펴져본대 냄새게 민들레 걸지 그러면 이 핑크 뮬린지 핑크 뮬륜지 그 위해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막 만지거나 먹으면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원래 그 있는 그렇지, 그 토종식물 자리를 뺏을 수 있어보나 이게 생태계에 위해하다는 거구나 얘. 어게. 아, 난 이거나 막 고운 줄만 알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알았네. 이거 저 관리하는 내부면 나중에 이제 섬 전체가 핑크물리 섬 내부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나 너무 많이 심어도 못 넣어서. 그럼. 아이고 마수다. 이 생태계에서는 그냥 다 자기 역할이신 거 아닐까 한 게 다 가만히 원래대로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을 거 닮은디. 나도 말 걷당 보다니 이 문제가 생각나 얘기 한마디 해봐야 되겠다. 해봅서. 뭐. 요즘 제주도에 새들 그냥 투명 벽에 박은 객사하는 새들 한거 알아 봐. 그거 아니고 그 애월랑에 그 먼지 막는 데벽 설치해 놨는데 그거 그 투명해 보란 새들이 거기 박아근에 그충만이 죽는 데만 거예. 오게 맞다게 한 대양 200마리 이상 새들이 그런 데 박은 객사를 햄때 냄수게. 새들은 눈이 옆으로 영 이서구나. 사람보다 거리 감각도 떨어지고 투명한 이 창이나 벽은 잘 인식 못해 박은 경우가 양 많이 있대냐. 이 문제가 작년 이맘때 한 차례 정도 이제 뉴스에서 이제 되나주마슴. 근데 그때도 이제 제주시에서 대책을 마련했구다 영해신디. 이거 뭐 회의만 해신디사 아직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나 보나니 이거. 근데 작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이 이성은 수시로 새가 죽어 있는 현장을 사진을 찍고 또 언제 어느 지점에서 몇 마리가 희생당한 거를 다 기록한 자료를 가져 제주시에 건의를 해주게. 아이고 잘했네. 예, 제주시에 건의를 내는데 제주시에서 이제 드디어 2억 2천만 원을 들여 이 투명 방진벽에 충돌 방지 필름을 딱 아이고 해석한 게 아유 이저 예산이라는 게 말이요 참 써야 될 곳이 참 많잖아요. 민원도 많고 저 새들 저 불쌍하다. 근데 그저 2억 2천이라는 예산을 새들이 그 벽에 박아 죽는 걸 막는 데 쓰기는 쉽지 않은데 이 시민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환경을 보호하고 새들을 보호하자고 했던 이 뜨거운 시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 2억 2천도 가져와서 쓰게끔 이렇게 만든대. 맞습니다. 이건 시민 정신의 난 승리다. 난 이렇게 보는 정말 그거는 삼촌말이 100번 맞고게 그 제주도의 환경하고 그 생태계를 보존하지 넘은 시민들, 도민들이 너나 할 것이 알죠. 아까 말한 그 핑크뮬리나 우리 불쌍하게 죽어버린 객사해보는 우리 새들 있지 않을까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입주를 계속 얘기를 하고 올려줘서 그렇지. 경해야지 좀 이게 개선이 되고 말이야. 맞시다. 제주도 환경하고 생태계가 잘 보존돼야 양 오징어 게임방 제주도에 구경 오는 전 세계 사람들도 제주도에 와서 그렇지. 뷰티풀, 원더풀 영을 까니 관계. 맞는 말이야. 난 하여튼 그날을 대비해서 난 참 지금부터라도 한치 잡아지면 나가 말려가지고 저 무뚱이도 놀아놓고 옥상에도 놀아놓고 난 그 공항에서 난 반드시 한치 장사를 나가 해가지고 참 우리가 그때 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놀아줘야 된다게.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해놔야 한다고. 아 거기 가? 경에서 외국 사람들 왔을 때 우리가 재빠르게 착착착착 하냐. 언니가 졌어. 술이 없어 언니가. 그거 그 영희 역할을 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320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연, 야 너 어디를 감대? 너 이리로 가야지. 야 절에 감대란 이런. 야 경호, 너 죽었는데 왜 살아나나 너? 아, 한 번 더 해봐 씨. 야 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다리 떨어? 아 이건 저 떠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이걸. 할아버지 시끄러워. 다리가. 아유. 아유. 아로 가가가가가 나이 냉정한 놈아! 너 내리 애비 너도 내려와! 아니 공중한 게임! 아니 명부삼촌 저렇게 못하셔가지고 아까 뭐 공항에서 막 하자고 얘기하시더니 외국인들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그 외국인들이 뭐 지금도 많이 오지만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네. 정말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되는 그날까지 네. 살아계시길 전 바라는데 말이죠.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아유, 네. 잘 살아계시겠죠.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치도 좀 많이 파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치는 뭐 잘 건조하고 계신 거겠죠.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사실 그 뭐 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네. 또 방진막을 설치하고 또 우리 핑크뮬리가 또 너무 많이 번지지 않도록 네. 이렇게 또 우리가 잘 모니터링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 도민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이 친환경, 또 자연을 지키는 우리 도민의 마음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관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조류 충돌 문제도 당연히 그렇고요. 사실 네. 이거를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그걸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는 그렇죠. 몇몇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지만 이렇게 큰 변화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작은 실천 그리고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네. 우리 제주를 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 보시죠. 아이고, 이게 또 이거. 또 미식어 뭐 나왔어가? 네, 뭐 있어가? 응? 이거 저 저번이 우리 그 저 우리가 본 거 고란한 건데 그 한라도서관 조구띠 있잖아요. 아, 그 개발 그 관련해서 막 의혹이 계속 나오는 모양인데 네. 아, 길이. 아, 요즘엔 이게 그저 의혹이 막 증폭돼가지고 말이요. 제주의 대장동 게이트다. 그 자리 크게. 아형들 막 햄서 이제 이게. 아이고, 야 이거 우리가 다뤄난 얘기 아니가 정찬아. 네, 저번에. 옛날에, 저번이. 아, 저번이 그저 5월인가 우리 그저 무슨 저 공원 녹지로 묶여있던 그 오등봉 일대 그 개발된 데는 한 우리 그때 막 고치 보였다. 아이고 맞다. 그게 땅굴에 가는 거잖아. 맞아. 이거 맞아. 얘기야. 그때 거기 생기는 아파트 당첨대민 그 졸그담 대내근에 상숙이 누나 뭐 청약 통장인가 그거 막 갖고 와나 막 그랬잖아. 돌짝돌짝 해놨지. 아이고 맞다게. 야 거기 14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는 걸로 착착 진행되는 줄 알았신디. 야 짓기도 전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 것과? 그저 개발 계획이 처음 나올 때부터 저 문제가 있던들 막 했는데 아 그 예전에 그 저 녹지로 보존됐던 그 지역이라 보니까 그 70%는 공원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30%에만 아파트를 지서사 해주 공원을 하잖아요. 이걸 저 환경 파괴를 그 최소한으로 하면서 잘 지켜질 것인가 이게 또 문제고 아 그리고 거기 그 저 1400세대가 넘는 그 대단지가 그 생기면 말이요 그 발생들 그 상하수도 문제 이런 어떤 해례일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거 말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에 제기가 됐다. 몇 개라 이게. 걔 미신 건 근본적인 문제는 미신거라. 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미식어라, 개미. 아, 그 참 막 예민한 사항이라 가지고 내가 솔직히 그렇게만은 지금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장동 게이트. 어, 맞지. 네. 그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같아. 그 사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공공으로 돌아가야 할 그 이익이 특정 세력이나 개인들이 나눠 가졌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그 공분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렇다면 혹시 오등봉 개발에도 이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아이고. 자, 이번에도 파고들어야 된다. 이 말. 강해 때는 이거 창피한 놀이 시우다게. 야, 생각해보나냥 맞는 말 담수다.
예초에 공원 녹지 지역으로 묶여난 지역 아닐 관계. 네. 이게 풀려서 개발되는데 다들 대박 날 사업이란 허자 안 했수가. 네. 그렇다면 공공에서 개발해서 이익을 제주도민 전체가 공유하는 방법도 가능할 거 닮은 뒤 네. 무사 못템 신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한 뒤에 이게 특정 업체가 하는 개발로 해야 될 이유가 이 심가마심이걸.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참 대답하기가 좀 경하다마는 네. 그저 제주시하고 이 저 개발업체가 서로 이 저 협약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때 그 협약서가 이사났는데 네. 그게 요번에 공개가 됐다. 아~ 이제 그 내용에 보면 네. 이게 인허가가 언제까지 만약에 안 나면 제주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아,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이 전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조항도 있어요. 아, 이거 그 시도에 만든 게 이런 게 조금 이상하다. 일반적인 조사해사크다. 조사해사크다 이거. 그랬어. 이야, 우리 맹구 삼촌 그 협약서를 분석해가지고 오등봉 개발 저격수가 대전했구나게 어떤 개나저나 그 감당대구가. 이것을 나 입으로 골아불면 우리 PD가 문제가 생겼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지가 소송당하 가보면 지가 쫑거 주게 지가 쫑거. 아, 경거라게나. 경거는 나한테 그저 명부 삼촌 입으로 저 의혹을 제기했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나? 딴 어른을 부른 거라. 딴 어른 맞어. 그러다가 저 홍명한 의원을 불렀다. 네? 아, 정말 전화가 아니고? 우리네서 우리네서? 거짓말로? 바로 옆인데 바로 알았어. 밤 쉴 건디. 아, 이 들었어, 우리 홍명한 의원 진짜. 진짜. 제주 도의원 중에 본인이 아들 권태나 상대되는 의원은 유일하게 아이고 주로 사람이 선인적이라 맞아 걔도 색깔 똥난 거로 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의원들은 초록색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거 가까운 데 있으면 불러주겠네 아무튼 미신거 들어보자니 형 갑자기 우리 삼촌이 형 불업시티가 요즘 그저 오등동 개발 그 업체하고 이 제주시하고 이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막 이상한 데가 핫대놈은 좀 이번에 자료를 요구형이 좀 보나 살펴보나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도 좀 알아야 할 거 닮아 여기네 저 그 뭐 비밀 유지에 대한 낙경이 있지만은 그 우리 이원만 아랑대 국악에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경영인에 공개를 냈습니다. 아유 잘냄수당이야 개고의 의원이냐 그 언제까지 그 인너가가 안 남이 제주시장이 책임진다 뭐 이런 조항이 있다면서요. 지게 진짜 과? 아 진짜보다. 아이고 몇 개라. 아이고 영원대놈은 그냥 그 검토를 잘 해갖고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건데 딱 날짜 잡아놓고 그냥 요식적인 절차로 아이고. 그냥 허가 주제는 해본 거 아니냐 이런 짜고 친 거 같죠. 짜고 친 거 같아. 예. 그런 아이고, 얘기가 좀 들을 거 닮아갖고 요즘 좀 헤맹하려는 하망이네. 좀 악다구리질도 좀 하고. 아이고 잘냄수다. 아 그리고 초과 이익을 또 보장해 주는 듯한 문구도 있댄 드럼 마시. 맞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원래는 1630세대로 해갖고 한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면 사업비가 한 9천억 되는데 경험은 아파트 전체 5억 5천씩 분양하게 된 사람들이 갑자기 그 총 사업비는 9천억대 그대로인데 1400억으로 1400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아파트 분양가를 또 6억 3천만 원으로 이렇게 늘리려고 아이고 이형님 몸대로 경쟁하면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좀 영업은 우리 집값들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닐까 그래서 집값 못 잡아내지 그래서 이거 좀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좀 뭐 고르면 안 된대 공개하면 안 된대 해놨지만은 이거 도민들한테 이거 알려서 이거 좀 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갖고 영행이네 공개를 했수다. 아이고 잘났다. 5년간 비밀 유지 조항 이건 아이고. 무사이신 것과. 경은아니 그냥 어떤 수닥수닥 저 해서 그냥 되는 거지? 다 끝내랑 나중에 이게 얼마 들으시니 허전하면 그 5년 지나면 이게 대쿠가게. 경은아니네 지금 이거 나도 딱 5년 후에 그때 들어 어떤 정산하자면 얼마가 벌었는지 지네가 이만큼 벌었대냐면 그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시민들이 좀 정신 바짝 차려갖고 감시도 하고 저희 의회고도 또 대표적으로 해서 잘 감시하고 우리 언론에서도 좀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
큰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을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줄 수 그렇죠. 있도록 제2의 그 뭐 대장동 뭐 이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특례점 예. 여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 우리가 한번 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할 수 없이 공개를 좀 했습니다. 아유, 네. 대단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뭐 협약서 내용에 두고 이상한 점이 좀 있던 하고 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만약 이것을 애초에 공공개발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아쉬움이 아, 또 아, 있네. 예. 아이고 삼촌 뭐 삼촌 나왔어. 사실 이게 지금 뭐 8천억이니 9천억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자기 자본 가져가고 하는 건 아니고 다 대출받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에서 한 1,500억 정도 돈이 없어서 뭐 우리가 대출 못 받을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또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해도 되고 공공에서 사실 직접 해도 될 일을 무사형 오해받으면 어떤 사람들한테 뭐 어떤 폭리를 취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으면 하는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 이게. 맞아. 그리고 저 지금 뭐 협약서를 보다가 좀 이상한 게 보이니까 이제 홍명환 의원도 지금 이걸 판 건데. 판 건데. 그럼 앞으로 진행되는 걸 보다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럴 땐 그럼 또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취하고 뭐 해야 될 것인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우선 제일 좋은 거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협약이 돼 있다라고 해요. 아, 변경할 수 있다. 그건 어떤 잘 들어갔죠 그 말은. 이게 잘 이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띠고 그렇죠. 있는데 나쁘게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인상하거나 이렇게도 변경할 수 있지만 또 내릴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안 내리라. 이상은 내려서 예, 적정하게 해라. 이렇게 아마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관심 갖고 또 우리 의회에서 정신 바짝 차려 보면은 또 우리 공직자들도 업자 편이 아니라 잘 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일 처리하면은 아마 우리 박수 속에 공원도 이제 잘 조성되고 또 뭐 우리 지역의 어떤 주거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채용계 다 내려간 거답시다. 그리고 저 참 중요한 걸 하나 또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예, 곱사. 우리 프로그램 담당 PD가 예. 생각보다 간이 좋아. 그러나 저 그 말을 좀 혹은 저 직접 해주려는 이제도 막 돌짝돌짝 캡수다. 이제까지 한 말은 그 제주 MBC 우리 동네 말장시하고는 무관하고 홍요한 의원 개인의 의견이다. 이걸 꼭 이게 사실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네. 저는 불러주셔서 네. 단지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네, 거고 그렇죠. 방송사하고는 아무런 네. 관계가 없는 거고요. 네. 또 사실 이게 너무나 민감한 문제여서 그렇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문제를 이제 발견한 상태고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자료들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가 좀 더 밝혀지고 또 어떻게 좋은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되죠. 저희도 예,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생기거나 갑자기 이렇게 오해. 아이고, 시원하게 잘 골라줬어, 나도. 아이고, 박수 쳅시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공동의 관심이 어떤 그 관심사가 생겼을 때 우리 언론에서의 역할은 또 그런 네. 의견들을 우리가 또 모셔다가 네. 알리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 언론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 면에서 그 참 이것도 참 엎드려 절박긴데 말이요. 참 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삼촌. 아니 의원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PD한테 좀 한마디 좀 칭찬 한마디로 이게 그 사회에 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러면은 사실 정치라는 게 우리 삶하고 다 관계가 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조금 민감한다고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맞습니다. 이제 정보를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네. 우리 이러한 와랑와랑 TV에서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민감한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초대해서 사실 여차여차 이렇습니다. 이런 속 내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할 기회 주셔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상당히 고맙고 아무튼 우리 뭐 상수석 선생님 우리 뭐 동경 선생님 우리 현찬 선생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홍명환 의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기념으로 가져가 보세요. 기념으로 이거 가져드리고 네, 잘 봤습니다. 뭔가 의원님 앞에서는 좀 새삼 참 부드러운 남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명부삼촌께서
제가 그분 성격을 좀 아는데요. 네네. 원래 그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약해지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 뭐 교육감님하고 통화하고 이럴 때는 한없이 작아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한없이 부드러우시더라고요. 그래, 부드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에 땀쫙 붙어요. 네. 아. 그러다가 자기네끼리 왔을 때는 이제 대장 노릇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세지고. 네. 그게 바로 그분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모토입니다. 아, 나름의 노하운 건가요? 그렇죠. 강자 앞에서는 나약하기. 그게 그 명부삼촌의 성격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참. 네. 닮으면 안 되겠네요. 네,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중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 그 언론의 역할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알아할 내용들을 때로는 우리가 뭐 너무 예민한 것은 직접 저희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또 그거에 해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거나 그런 문제를 제기한 분을 또 모셔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마 이런 내용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더 이해가 좀 빨라지고 더 깊숙이 또 알 수 있었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요.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 중인 거고 그렇죠. 또 시민단체에서는 공익소송 움직임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제주에서 뭐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만큼은 뭐 특혜다. 의혹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고 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환경의 가치도 살리면서 우리 제주의 모든 것을 같이 보존하는 그런 일들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어지는 이제 다음 순서는 또 우리 또 장인정 씨가 긴 머리를 또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살랑살랑.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보드를, 보드를 타고 다니는 롱보드를 타고서 보딩 아일랜드입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동쪽으로 가장 멀리 성산으로 다녀왔거든요. 오조리 마을을 다녀왔는데 오조리. 네, 네.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빨리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좋았어요. 아, 좋네요. 네. 네. 오조리가 또 철새 도래지 막 이런 게 있어서 오, 네, 저런 노래도 참 좋거든요. 아, 그야말로. 언제 봐도 저 아름다운 네. 일출봉. 하얀 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보딩 아일랜드 이제 몇 번째 시간이죠? 거의... 많이 만나보니까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7번째. 오! 아, 수학에 강하다. 이과예요, 혹시? 아니에요. 아, 아니. 산수 아닐까요? 자, 7번째 시간. 오늘은 저희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쵸? 네. 네. 이름 아야. 일출봉. 성산 일출봉. 네. 앞에 광치기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우! 돌까요, 한 바퀴? 돌까요? 또. 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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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60도로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광치기 해변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광치기 해변 주변에도 되게 좋은 스팟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동하셔서 할 건데 네. 또 바로 가기 좀 아깝잖아요. 아쉬워서 그쵸?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경 네. 한번 하고 아 구경 네, 인증샷 찍고 스팟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경 한번 하고 인증샷 찍고 우리 여기 롱보드들 데리고 보딩 아일랜드 출발해 볼게요. 고고! 가시죠. 고! 저희는 광치기 해변에서 인증샷 열심히 찍고 네. 이제 보드를 타기 위한 바퀴 스팟으로 네, 나왔습니다. 여기는 오조리죠? 네, 오조리의 새롭게 생긴 이제 주차장인데 여기 너무 넓고 뷰도 되게 좋잖아요. 그니까요, 뷰 너무 좋아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김영은 우리 재현쌤의 픽, 우리 재꿀쌤의 픽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은혁쌤의 픽이었는데 이 마을에 오게 된 이유가 특별히 이곳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아련하게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서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스팟 개발했습니다. 오, 저는 얘기하는데 표정이 너무 아련해서 혹시
아, 물어보면 안 됐나? 약간. 여보, 오해하지 마. 첫사랑보다 소중한 나의 맛집이 네, 있는 맛집 곳이구나. 있어. 그래서 이 마을을 우리 은혁쌤이 추천을 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먹기 전에 네. 열심히 또 칼로리를 소모해야지 맞습니다. 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네. PD님이?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동작으로 우리 열심히 칼로리를 지켜볼까요? 오늘은 땅에서 네. 보드 위로 점프해서 착지하는 동작인 어? 고스트 라이더. 고스트 라이더? 네, 라는 네, 기술을 네. 할 거예요. 좋아요. 어? 그러니까 타다가 중간에 내려왔다가 네, 네. 다시 타는 네, 네. 환승이 아니고 다시 네. 타기. 여기서 이렇게 착지하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면 돼요. 근데 이게 멈춰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드 잡을 거고요. 최대한 소리 안 나게 네, 고양이로 빙의하셔 가지고 조용히? 네, 조용히 한번 착지해볼까요? 네. 가볼게요. 그죠? 오! 역시 네, 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게 무릎으로 충격 흡수를 네. 하면서 착지를 했잖아요. 네, 엄청 잘하신 거고요. 아. 자, 여기서 지금 양발 동시에 했잖아요. 네. 이제 발을 오른발, 왼발 천천히 네, 좋아요. 발 뒀다가 발 당기고 땅으로 내려오고 네, 그렇죠. 아, 땅으로 내려올 때 이제 네. 여기서 포인트가 뒤로 돌지 말고 오른발이 네. 보드에 간섭을 하면 안 돼서 네. 내려올 때 이빨이 네. 발바닥 오케이 이렇게 했다가 오케이 발바닥 오 기다렸다가 오 역시 성공입니까? 네. 근데 이제 방금 중간에 타이밍 잡으면서 한 발을 네. 이렇게 타이밍을 잡았잖아요. 네. 깽깽이 말고 네, 깽깽이죠. 그거만 아, 없으면 돼요. 깽깽이 없이 네. 네. 발바닥 오! 오! 발바닥 시선 오! 오 대박! 태극! 와! 성공했어요! 다음 단계는 네. 보여드리게 바로 다음 단계가요? 네. 잠깐 이 성공에 취할 시간도 주시죠. 아,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서 이제 로스라이드 할 때 한 다음에 딛고 네. 기다렸잖아요. 이게 타는 거예요. 아, 저거는 있어 보이죠? 그래서 보드를 네. 좋게 보드가 뒤집히네요. 네. 이야, 저거까지 해야 되나? 여기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빠 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써버리겠어. 저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호! 할 때 이게 야호! 이게, 야호 그거는 느낌이 아, 전혀 아, 이게? 그러다가 네. 업! 오! 오! 대박! 어, 이때? 네. 이때? 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타면 되는 거예요. 어? 대박! 괜찮네. 쉽네. 다시 한 번. 더. 운동에 이제 쌓아서. 오! 오죠? 네, 두 번째는. 오. 네, 이제 점점 이렇게 들어가 네, 난이도 이번에 점프, 점프, 힐, 점프, 힐, 힐을 여기로 봐, 여기를 봐. 아, 카빙을 반대로 막 이렇게. 그래, 네. 커브가 아~ 왼쪽, 오른쪽으로. 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네. 카빙을 했다가 네. 네. 점프. 그렇죠. 그리고 제자리. 아~ 그리고 제자리로 옵니다. 이거는 좀 어렵다. 거기보다 좀 어려운 네, 건데 이거는... 카빙이 안 들어가면 정말 쉬운 건데 네. 카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려워요. 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치즈를 넣으면 성공하게 되지 않을까요? 달아 넣나요? 네? 손목을 갖고 올까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 풍경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이쪽으로 했다가 어? 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잡아줄 때보다 확실히 조금 무섭다. 네. 오! 그죠? 카빙 잘했어.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들 이름으로라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맨 처음에 했던 게 고스트라이더. 고스트라이더에서는 가는 보드에서 내 잠깐 내렸다가 잠깐 내렸다 다시 타는, 네, 다시 타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마표기로 보여줬던 게 그냥 고스트라이더에서 내려와서 네? 이제 플립 먹이는 게 마표기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배웠던 게 차터 우드라고 해서 네. 네, 카빙을 주고 한 발로 점프해서 버텼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동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보딩 아일랜드에서 선보였던 기술들은 뭔가 이제 좀 기본에 가까웠던 거라면 이제 확실히 오늘은 뭔가 진짜 심화편이라는 게 네네네. 느껴지네요. 보드 타는 거에 조금 조미료를 더함으로써 네네. 맛깔스럽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타는 법들을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들어갑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열심히 탔을까요? 네. 맛있는 식사. 아, 이게 뭐죠? 여기가 진짜 요즘 성산에서 유명한 맛집이래요. 이게 비빔 그거구나. 이거 촬영하고 싶었는데. 네. 오, 저는 비빔 탄탄면을 시켰어요. 홍탕입니다. 홍탕 우육면. 딤섬. 이게 제일 특이할 거예요. 페이천턴이라고. 그러니까. 당면이고요. 오, 면이 와, 정말 맛있겠네. 저거에 진짜 맛있더라고. 곱창도 들어있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아, 당면 저거 맛있겠다. 야. 근데 좀 매워요. 아, 이거. 네. 이거를 그러니까 네. 소스를 특제 이게, 소스 가나요? 두 개 정도? 돼요? 아니야, 좀 매고 살짝. 고. 저은 다음에 이거를 딤섬을 찍어 드시면 돼요. 우와. 네, 이렇게 알려 주신 분이 별로 없어서. 오, 진짜요? 사장님이나 직접 알려 주세요. 이거 경치가 이게 또 이 산에서 타는 거군요. 네. 뭐 저기 뭐 평소에 우리가 많이 가본 곳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보드를 타면서 보는 풍경은 더욱더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또 오조리가 생각보다 보드 타기 너무 좋은 곳들이 많았어요. 아. 이게 보드 타기 좋은 걸 어떻게 나누냐. 그냥 넓고 뭐 도로가 잘 깔려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바닥의 재질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그렇죠. 따라서 피로도가 달라요. 네. 아. 성산 오조리는 이 길들이 맨질맨질해서 잘 그냥 쑥쑥 나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하루 24시간도 탈 것 같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 생태 여행을 또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또 저희들이 생태 여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재량 선생님이 아름다운 또 제주의 모습, 제주의 그 생태공원들을 구석구석 보여드리거든요. 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재량과 함께 떠나는 생태관광. 오늘은 교래 곶자갈입니다. 그동안 제가 한 달 정도 쉬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졌었습니다. 여러분, 생태관광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 다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세요. 저도 다시 건강해져서 앞으로 계속 고재량과 떠나는 생태관광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교래 곶자갈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곶자왈을 가더라도 곶자왈의 생태계를 살펴보더라도 가을의 정취 하면 낙엽이잖아요. 네, 가을의 정취 낙엽을 느낄 수 있는 일부러 해발 높이가 높은 낙엽수가 있는 교래 곶자왈로 왔습니다. 장소 선택 잘한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래 곶자왈에 들어가기 전에요 첫 번째 코스로 곶자왈 생태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곶자왈 생태체험관에 들어가시면요 곶자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곶자왈 생태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곶자왈에 대한 것을 알 수도 있고요 전시도 되어 있고 그리고 설명도 해줍니다. 영상으로 아주 친절한 설명이 가능한데요 꼭 곶자왈 생태체험관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제 안내 없이도 가능한 데니까 저는 통과할게요.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탐방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자, 드디어 숲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래 자연휴양림. 초입에서부터 꽃이 있어요. 우와, 이거 제가 엄청 예뻐하는 꽃인데
가을 꽃입니다. 보라색 꽃인데요. 네. 투구꽃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굉장히 예쁜 꽃인데. 그렇죠. 네, 가을에 이렇게 꽃자활에 숨어서 피는 꽃입니다. 마치 모양이 투구 같아가지고 투구꽃이라고 한대요. 자, 교례자연 휴양님의 생태탐방로에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그 입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이게 제가 어떤 해설가, 어떤 분한테 해설해 드리면서 이게 배 뚱뚱한 사람은 못 들게 하게 할 거다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직도 여기는 목장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소와 말이 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오가는 것들을 좀 경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입구입니다. 와, 들어오자마자 양치리들이, 우와, 보세요. 교례 곶자왈의 그 형성의 연대는 한 1만 년 이내라고 합니다. 미노름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쭉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들어낸 용암지대라고 합니다. 1만 년 이내다 하면은 굉장히 뭔가 시간이 가까워 보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와 이 용암이 터져서 곶자왈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대가 그리 먼 시간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교례 곶자왈의 식생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차림이다 되어 있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차림이 뭐야? 숲이 그냥 숲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차림이라는 거는요, 처음에 숲이 한번 생기고 그 다음에 훼손이 이루어지고 다음 또 생겨난 것을 이차림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나무가 주로 실생활에 쓰일 때 주변의 사람들이 교례 곶자왈의 나무들을 베어다 썼다는 거예요. 뭐 집도 짓고 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생활 도구도 만들고 땔감으로도 쓰고 수술 구워서 쓰기도 하고, 이러한 시대 이후에 다시 형성된 두 번째 숲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례 곶자왈의 지질은요, 자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돌들이 부스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돌멩이들이. 여기 교례 곶자왈의 용암은 아하용암 지대이면서 굉장히 정도가 높은, 그래서 굉장히 깨지면 굉장히 자잘하게 깨져버리는 돌무더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모습을 보면 돌이 자잘하게 깨져서 돌무더기를 이루는데, 거기에 나무가 돌과 함께 자라는데 뿌리가 마치 판처럼 돌 위에 저렇게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곶자왈의 나무 뿌리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판근입니다. 신기하죠? 맛있겠다. 근데 그거 지금 연두색인데 조금 있으면 굉장히 빨갛게 익습니다. 첫남성이요? 네, 첫남성. 그래서 이 식물을 해설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먹으면 천 하늘의 남쪽 나라로 간다, 남쪽 나라 별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해설을 하면서 이 식물은 정말 죽을 정도의 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샤인머스켓이다 이랬는데. 아! 신기한 거 봐서 아빠 옷에. 좋은 여행 되세요. 네, 좋은 여행 되세요. 이 친구 생태계 쪽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아. 네. 자, 이렇게 가는데 신기한 게 또 발견됐어요. 자, 요 앞에 보면 뭔가 구멍이 뚱 뚫린 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곳일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속에 들여다 보면요 뭔가 촉촉합니다. 예, 여기가 사실은 숨골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고자왈에서 숨골 굉장히 중요하죠. 비가 오면 네, 비가 오면 이 숨골을 통해서 지하수까지 물이 정화되면서 내려가서 지하수 함영 지역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평상시 계속 지열과 습도가 이 숨골을 통해서 고자왈에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온대식물과 그 다음에 난대식물 네,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숨골의 역할입니다. 새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만. 여기가 새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곳인가 봐요. 날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굉장히 조그만 애들입니다. 제주도의 고자왈에 정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동박새예요. 동박새는 굉장히 조그맣고요. 눈 주위에 하얀색 아이섀도우를 한 느낌의 굉장히 예쁜 새입니다. 대부분에는 연초록의 그 깃털이 있고요. 굉장히 조그만 손가락 두 개 정도 모아놓은 듯한 이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새인데 동박새. 혹시 그 필드스코프나 이렇게 망원경 이런 것을 준비해 오시면 저런 새를 만날 때는 좀 더 서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교래 고자왈 생태 탐방로의 특징은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아까 제가 중간에 좀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이렇게 숨차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리고 이 카메라를 들었잖아요. 카메라를 들고 얘기하면서 이 가는 게 굉장히 지치지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탐방만 하기에는 그리 힘든 코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히 차려 입으시고 안전하게 차려 입으시고 오시면 아주 편안하게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뭔가 좀 신성한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한번 주변을 살펴봤더니 역시 제단터라고 합니다. 그 제단터가 뭐 했던 곳이냐 보니까 새맹질이라 해요. 마소를 방목하는 목동들이 마불림제를 지냈는데 그 제단으로 사용했던 터가 아닌가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다. 턴지 아닌지는 모르나 뭔가 신성한 느낌이 사실은 제사터인 것 같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교래 고자왈이 목장으로 쓰였던 것은 사실이죠. 네, 조선시대 때부터 소나 말을 키우는 곳으로 쓰였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공동 목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래 고자왈은 아직도 보면 소들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어떠셨어요? 저하고 떠나는 교래 고자왈 재량껏 생태관광 괜찮으셨어요? 다음에는 또 더 멋진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교래 고자왈 생태관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 고자왈 지대에 조성된 우리 교래 자연 휴양림 보셨고요. 뭐 아마 가보신 분들도 참 많으시겠습니다만 우리 난대 수종과 온대 수종이 공존하는 독특한 식생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제주 생태의 뭐 박물관도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 교래 자연 휴양림에서 뭐 하룻밤 캠핑도 하고 고자왈도 이렇게 쓱 둘러보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가을에는 좀 야외 활동하기 좋은 시기니까 네. 이 계절을 빌려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은요. 우리 와랑와랑 TV가 늘 응원하고 있는 우리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소식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24일에 경기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경기, 우리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날 승리할 경우에 스스로의 힘으로 상위 6개 팀이 겨루는 파이널 A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팬분들이 모아온 페트병이요. 네. 무려 2만 개래요. 오. 2만여 개. 와, 그 정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네.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시 한번 우리 제주 유나이티드 FC의 파이팅을 저희들도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랑오랑 TV 저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되네요. 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맞아요. 아침 저녁엔 막 쌀쌀하고 낮에는 또 괜찮고 이런데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 잘하시고 체온 관리 잘하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